금융당국이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뿌리 뽑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금융사들을 상대로 충당금 적정성을 점검하는데 기준 미달이면 강력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건설사 회계 처리도 점검에 나서기로 해 PF 부실 충격파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아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을 상대로 PF 부실 대비 충당금 적립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경고했던 금융당국. 위험 전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정금융권의 PF 연체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2.42%입니다. 전년 대비 1.2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금융권들은 만기 연장 방식으로 부실을 이연시키면서 구조 조정에 속도가 나지 않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든 겁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사도 대상입니다. 금감원은 건설 수주와 결산을 담은 회계 처리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는데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는 회계 위반을 보겠다는 겁니다. 건설업 수주 산업은 특성상 1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됩니다. 일부 건설사는 손실을 수익으로 만들거나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 회계를 하는 사건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조만간 부실 사업장 기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밀착 점검해 적립된 충당금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강한 압박까지 예고했습니다. 금융권 자체적인 손실 흡수 능력을 최대한 키우고 이후 전국 PF 사업장 3천 곳에 대한 옥석 가리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성 부족으로 판단해 경매와 공매가 진행 중인 PF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120곳. 금융당국의 점검을 통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사나 시행사가 낀 브릿지론 비중이 높은 이금융권에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금융당국은 본 PF 전환이 안 되는 브릿지론의 경우 손실이 100%라고 판단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충당금 적정성의 1대1 점검을 통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신금융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은 충당금 마련에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PF 사업장 부실이 금융권과 건설사에 전이되지 않도록 PF 사업자의 자기 책임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진행 중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현아입니다.